해봅니다. 이게 약간 보랏빛으로 변한 김입니다. 묵은 김입니다. 작년에 사두었던 김인데요. 김을 보관하실 때 아예 바로 냉동실에서 보관을 했으면 괜찮았는데요. 저도 실온에다가 이렇게 오래 보관을 하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김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버리기도 참 아깝고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구워서 그냥 김밥으로 막 싸서 이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은 김 자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로. 자, 이렇게 한 20장 정도 됩니다. 이거를 아주 잘게 좀 씻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김밥김요 초록색 남은 것도 한 두 장 있어서 같이 섞었습니다. 이렇게 묵은 김 있으면 이렇게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작게 잘라주는 게 좋아요.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김 가루를 담은 다음에요. 면장갑과 비닐장갑을 하나 이렇게 끼시는 게 좋아요. 가끔 보이는 파란색은 이거는 김밥용 김입니다. 여기다가 식용유를 넣는데요. 아직 후라이팬에 불은 안 켰습니다. 근데 식용유를 좀 많이 넣어야 돼요. 전체 김이 발릴 정도로 넣거든요. 제가 지금 한 3분의 1컵 정도의 식용유인데요. 아직 다 넣지 않습니다. 주물러서 김에 있죠. 골고루 기름을 다 발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름이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다 발렸습니다. 식용유 조금 남겼고요. 식용유를 한 3스푼 정도 넉넉히 넣습니다. 전체적으로 발렸으면 이제 불을 켜겠습니다. 너무 센 불은 아니고요. 이게 불이 너무 세면 김이 타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한 불로 천천히 볶아주겠습니다. 한참 조금 볶아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참 좀 볶아주겠습니다. 이게 타지만 않게 잘 볶아주면 됩니다. 볶으면은 약간의 그 표시는 좀 납니다. 불이 달궈지면서 이게 조금 빨리 이제 벗겨지거든요. 그러면 표시가 나요. 볶인 게. 약간 색이 이렇게 빨리 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약하게, 아주 약하게, 제일 약하게 낮췄습니다. 거의 다 벗겼다 싶어서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지금 불을 끈 상태고요. 지금 여기서 간을 하겠습니다. 불을 켜놓으면 김이 계속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중팬은 왜 약간 두께감이 있잖아요. 그냥 계속 놔두면 김이 이렇게 너무 익혀집니다. 그러면 너무 탈 수 있습니다. 불을 끈 다음에 약간 이렇게 좀 섞어서 열을 조금 골고루 좀 분산시켜준 다음에요. 안 그러면 밑바닥이 너무 열이 많거든요. 불을 이렇게 껐습니다. 김이 여기저기 막 날리죠. 이런 거 볶으면 김이 이렇게 저리 좀 날립니다. 불을 끈 상태에서 간을 하는데요. 먼저 물엿부터 넣겠습니다. 물엿을 하나. 3스푼 넣고요. 진간장입니다. 진간장 2스푼 넣고 진간장도 한 3스푼 넣겠습니다. 지금 불은 꺼져 있는 거고요. 남은 열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장갑을 지금 계속 안 벗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를 손으로 주물르기 위해서.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주물러줍니다. 뜨겁거든요. 지금 불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통깨를 좀 넣어주는데요. 넉넉히 넣어줍니다. 전 한 3스푼 정도. 이 정도. 왜냐면 깨가 골고루 발려라고. 이렇게 좀 뜨겁지만 이렇게 주물러 놓으면 불 켜놓고 하면 비닐이 녹으니까 불 켜놓고 하면 안 되고요. 남은 열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싱겁게 드시는 분은 요 간이 맞는데 저는 약간 조금 더 단짠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간장을 한 스푼 더 넣고요. 물엿 한 스푼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단짠한 자반이 됩니다. 이거 뜨실 때 이렇게 무쳐놔야 됩니다. 마늘, 뭐 파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이렇게만 해놔도 아주 맛있는 김자반이 됩니다. 다 됐습니다. 다 식힌 다음에 담아주면 됩니다. 조금 이렇게 한 김 날려서 식힌 다음에요 통에 담아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바삭바삭한 그런 김 자반이 아니고요 그 쫀득쫀득한 자반입니다. 드시면은 단짠단짠한 김, 이게 단짠하면서 쫀득한 김 자반입니다. 쫀득하면서 고소한 참깨가 식사하셔야 돼요. 밥이랑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그냥 맨 입에 자꾸 드시게 되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 예전에 저희 친정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건데요. 이거는 저희 친정 엄마 말고는 제가 어디서 얻어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쫀득쫀득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보라색으로 좀 변하긴 해도 후라이팬에 구워서요. 이렇게 두 장을 넣습니다. 먹으려고요. 김밥을 싸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구워서 밥에 싸서 양념이나 밥에 싸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참치 마요 김밥 만들려고요. 계란하고요. 자, 이거는 제가 만든 하얀 단무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갈색 설탕이 들어가서 이렇게 갈색 국물이고요. 단무지 만드는 소스로 만들어서 담가놨습니다. 이거 한 3시간만 담가놔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밥을 싸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먹으면 좀 오래된 김이지만 이제 구우면은 이렇게 색이 조금 돌아오거든요. 밥을 싸서 드시면 돼요. 이거 그냥 잘라서 양념장 싸서 드셔도 됩니다. 매콤한 참치김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